평생을 집안일을 하고 산 60대 주부입니다. 예전에도 손가락이나 관절이 쑤시곤 했는데 최근에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부은 듯한 느낌이 심합니다. 또 손가락 마디 통증이 있는데요. 류마티스 질환인지 손가락 관절염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질환일까요? 또 어떻게 관리해야 나아질까요? 손가락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50세 이상에서 손의 과사용으로 인해 관절 연골이 망가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손의 가장 원위부 관절을 침범하며 아침에 손이 뻣뻣하더라도 30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양측 손에 비대칭적으로 발생하고 손을 쉬어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30세에서 6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손가락의 근위부 관절을 침범하며 조조강직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 손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며 다른 관절도 침범하기 때문에 손목, 발, 무릎 등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을 조절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손을 사용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될 만큼 관절이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적이고 전신을 침범하는 질환인 만큼 의심된다면 피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